아무리 단련이 됐다지만 육체적으로 고된 일임엔 분명한데 한결같이 밝은 표정의 선원들. 이들은 힘든 순간이 없었을까요? 제가 파김치가 되어 쓰러져 있는 사이 배 위에선 또다시 저에겐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만 빼고 참치의 파티가 열린 거죠. 저 혼자 먹으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형이 참치에 정말 좋아하거든요. 형이 여기 배 어제 타기 전에는 이번 여행 중에 기분 제일 좋다면서 참치에 먹는 것 때문에 너무 떨린다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오늘 아침에 쓰러졌어요. 아, 이 싱싱한 참치살. 대신 동생이라도 먹었으니 괜찮다 위안 중입니다. 저는 참치집에서 먹는 참치를 생각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피맛? 네, 담배. 피맛이 진하게 나고요. 육질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씻어서 먹고 싶네요. 보세요. 씻고 나서 먹었어야 했는데. 역시 진정한 참치의 마니아가 아니라 저런 실수를 한 거죠. 이 시간을 고대하며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미리 챙겨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고추장. 아저씨들 입맛에 과연 잘 맞을까요? 한 번 더 손이 가는 거 보니 괜찮은가 봅니다. 코리안 소스에 매료된 아저씨는 혼자 맛보긴 아까웠는지 배달까지 가십니다. 이분 역시 한 번에 반해 초고추장을 찾아 직접 왕림하셨네요. 참치잡이에 동행하면서 우린 내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큰 그물로 잡으면 쉽게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텐데 왜 낚싯대를 사용하는지 말이죠. 레디 남아냐 itu habis nggak rompong itu kalau sudah ikan rompong begitu kalau sudah di ready sudah di lingkar habis ikannya kosong kan tidak ada lagi. Iya, tidak ada banyaknya itu dari Jawa itu Jawa Tengah itu banyak empat harimau itu habis ikan itu 섬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부지런한 참치 도매상이 작은 보트를 몰고 다가와 싱싱한 참치를 잽싸게 선점해 갑니다. 서로 좋은 값에 사고 팔 수 있는 윈윈 거래라는군요. 저녁때가 다 되어 배는 다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들과 헤어질 시간도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참치 두 마리를 씻으시더니 선물로 주십니다. 참치에 못 먹은 제가 마음에 걸리셨던 걸까요?
Mudah-mudahan sampai di Korea selamat dengan baik-baik. Jangan ada halangan apa-apa di perjalanan. Oke. 뭐 하나 도움된 것도 없는데 이 따뜻한 마음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만 하루만인데 굉장히 긴 항해를 하고 돌아온 기분입니다. 바닷가엔 오늘 밤 참치잡이에 나설 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분명 어제도 봄 풍경인데 어제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각별한 저녁 시간을 어부 아버지를 둔 섬마을 아이들과 보냅니다. 멋진 한국 삼촌들과 함께한 지금 이 순간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길 바라면서 말이죠. 이 바다에 와서 우리 형제는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상 하나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거칠어도 의연하고 좀 부족해도 따뜻한 세상. 그 고마운 마음을 이 바닷가에 작게나마 풀어놓고 갑니다. 안녕하세요.